선생님 출판 기념 법회 행사 진행을 만든 수협 덕천 동지입니다. 강신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불기 2060년 옥담 스님의 신나는 세 번째 이야기, 옥담 스님의 세 번째 저서 행복 만들기 세 번째 출판 기념 대법회를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이 법석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보과사 법담 스님의 행복 만들기 세 번째 책을 내면서 비유를 들자면 그 책을 일일이 보면서 선생님 책 주보세요. 제가 잠을 제가 잠을 많이 안 잡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 없고 그래서 틈틈이 본문하고 원고 쓰고 그다음에 또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술술 풀릴 겁니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인데 1위를 아주 오래 하다가 지금은 이 사람들이 책을 보는 게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스님을 도와주신 책을 이렇게 구매를 해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법담 스님 6월달 한 달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제가 만들 때마다 이 책을 만들면 교정 봐야 되죠. 여자분이 아기를 낳는 고통 있죠. 네. 네, 아기를 낳는 고통에 항상 비유합니다. 그래서 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법담 스님은 우리 보살님들이 자식을 낳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머님이 부모님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아들 딸 팔은 다 두터가 나와야 될 텐데 눈은 두 개가 돼야 될 텐데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 있잖아요. 맞죠? 예 스님. 책을 이렇게 할 때 글자가 오자가 나오면 어떠나 페이지 쪽수를 잘못 매기면 어떠나 그림이 잘못 이렇게 인쇄가 되면 어떠냐 하면서 수십 번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여러분들 책 제목이 80% 베스트셀러를 저합니다. 보아서 법담님 첫 번째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그 책을 내가지고 많이 씨가 된다고 결국에는 꽃밭 위에 절을 하나 차렸어요. 맞죠? 울산 네. 보아사 우리 이정희 보사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울산에 꽃밭 위에다가 절을 차렸고 그다음 두 번째 술술 풀릴 겁니다. 참 내가 자다가 생각해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술술 풀릴 겁니다. 이 책을 법담 스님 맨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인사할까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술술 풀릴 겁니다. 책을 내고 나서 말이 시가 된다고 술술 풀려 입자. 그래서 술술술 풀려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천리마를 따라가고 천리마 꼬랑지에 매달리면 그 천리마 꼬랑지에 매달린 파리는 천리를 나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선생님. 근데 파리를 따라가면 결국 변소로 직행해.
맞죠? 네, 선생님. 팔이 그냥 따라가보세요. 뼈저로 지켜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스님, 성공하는 스님, 성공하는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처님께 절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술술 풀리리라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책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아 우리 불자님들이 저에 올 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맞죠? 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스님이 책 제목을 행복 만들기라 해가지고 예 그래 술술 풀릴 겁니다는 빡빡머리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만 책을 봅니다. 근데 이제는 법담 스님이 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분들도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찍어봤어요. 근데 방금 저 영광도서 사장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김윤환 대표님,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셨는데 해민선임처럼 해민선임 해민 스님이든 술술 스님이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분들도 이제 책을 봅니다. 보고 그래서 스님이 이번에 이 책을 만들 때 정말로 분석을 많이 하고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스님이 이제 책이 세 번째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아들 딸을 세 번째 놓으면 첫 번째 놓을 때는 막 떨리고 겁나고 두 번째까지 그러다가 세 번째부터는 크게 걱정 안 하잖아요. 맞죠? 네. 네. 세 번째 책을 만들 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4페이지나 4페이지나 5페이지당 하나씩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글자 자간도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자간도 12포인트를 해가지고 술술 풀릴 겁니다. 책에는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많이 넣었어요. 근데 우리 강신우 심장님 같은 분은 하나도 안 빼고 다 읽고 그 책을 또 영광도서에서 또 절에서 구입해가지고 아들 둘이한테 상인이 쟤한테 주고 읽어봐라 하니까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심장님도 좋은 일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일반 불자들이 요새 일반 우리 국민들이 책을 잘 안 봅니다. 한 달 한 번도 안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책을 정독, 우리 이신원 사장님도 오셨는데, 책을 정독, 제대로 읽는 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도 안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책이 눈에 쫙쫙 땡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12포인트 해가지고, 눈에 안 피곤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하고 싶은 말이 스님이 100마디 있으면 100마디 다 하면 눈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20마디는 다 걷어내 풀고 80마디를 넣어가지고 예, 우리 방송국에도 좀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예. 우리 제 PD님 예, 날이 갈수록 세련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힐링이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힐링이 되면서 아 정말로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강의하는 거
테레비로 봐도 똑같은 열정과 느낌을 받지요? 맞죠? 네. 그렇듯이 술술 풀 겁니다. 책에도 그 책을 읽으면 법담스님이 법문하고 원고 쓰고 했던 그 모든 강연했던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힘이 나고 술술 풀릴 것 같은 용기가 생겨요. 이번에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걸까? 명예가 높아야 행복한 걸까? 권력이 높아야 행복한 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요. 권력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결국에는 내려오게 됩니다. 명예가 높아야 행복해진 걸까? 명예도 마찬가지. 명예도 해가 뜨면 질 수가 있듯이 명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걸까? 돈이란 것은 눈과 코와 입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야속하게 하면서 돈을 안착하지 못하면 그 돈은 눈과 귀와 코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야속하게 한꺼번에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재물이 많든 작든 명예가 높든 작든 권력이 높든 낮든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소승이 확신한 세명 맞습니까? 법당 선생님 보고 아유 그 복잡한 그 업무를 어떻게 다 해내느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법당 선생님은 날만 되면 일기 쓰고 그 다음에 책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음반 만들고 여러분 선생님 음반 다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책을 편안하게 보면서 편하게 보시면서 아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신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질문이십니다. 뭡니까? 남자인데 31살 남자인데 스님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아가는데 저는 어릴 적에 남자지만은 고모집에서 컸는데 고모집에서 크다보니까 고모가 자기 자식들 둘이가 있는데 자기 자식들 둘은 예를 들어 김밥 세 개 줄 것 같으면 자기는 하나만 주고 만두 두 개 줄 것 같으면 자기는 하나만 주고 그렇게 소름 받으면서 컸습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의사님, 우리 젊은 의사님은 구매를 원수로 갔네요. 구워보니까 김밥 한 개라도 주고 만두 한 개라도 주고 이래 하지 남 같으면 안 줍니다. 남 같으면 냄새를 시큼하게 하고 그래서 그 부모한테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말을 딱 듣더만, 스님 말씀 맞네요. 법당 스님 말씀 맞네요. 그 모든 게 제가 이렇게 키도 1m 82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돼. 이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부처님 와서, 부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요거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스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큰 행사, 얼마나 여법하게 행사, 오늘 영산제, 약사불공, 약사부처님 전환식, 산신님 전환식 잘 됐죠? 예, 예 스님. 잘 됐는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많은 신도가 절에서 부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이 정신을 못 차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소원 성취를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하려면 먼저 감사 기도를. 어떤 감사 기도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개똥밭에 빙으로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승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세매 맞습니까? 예, 스님.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하고 싶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승에 있는 걸 원하지 저승에 가자고는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맞죠? 네. 그 때문에 먼저 부모님한테 감사를 하는 감사기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감사를 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조상님한테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 딸한테도 감사해야 돼. 이리 이야기하니까 설인요. 내 아들 딸이 에르미가 절에 왔는데 에르미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좋은 법당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숨쉬는 모든 대상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감사하는 상황으로 가고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평불만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표정이 미간이 어둡고 잘 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병이 잘 오고, 그 다음에 표정이 어둡고 잘 짚으려고 짜증 잘 내고 하는 사람은 짜증 날 일이 잘 생기고,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와서 부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요거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좀 늦어진다든지 하면 부처님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부처님하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한테 돈 내고 거래하는 거지. 기도가 금강경의 말씀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하고 장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부처님 지금 아프리카는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가질 때 부처님께서, 신장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냐면, 먼저 내가 최고라는 생각, 따라하세요. 아상. 아상. 내가 최고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상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고각사의 절 규모에 비해서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은지 압니까? 무엇보다도 스님이 친절하죠. 선배 맞습니까? 네, 선배. 그 다음 인사.
중생사 아상은 내잘났다 인상은 따라서 미잘났다 미잘났다 중생상은 미잘났다 내잘났다 미잘났다 내잘났다 수자상은 안 죽는다는 생각 천년만년 그냥 살 것 같이 여러분 인생 금방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는 부채병이 걸렸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져서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 와가지고 우리 거사님이 아이고 김홍성 모자님 아이고 내 마누라 갈비 안 사주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갈비 안 사주는데 아이고 소방담사님 우리 아들딸이 갈비 안 사주는데 따라하세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만만의 공덕 따라하세요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갈비 사무라 갈비 사무라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지켜면서 사무라 남이 사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돈으로 갈비 사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을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기에 고개 재물부입니다 재물부를 그대로 그렸는데 거기에 맨 밑에 아브라카타브라라고 적었어요 아브라카타브라 그거 따라하세요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는 잘 들으세요 세계 최대의 부자 빌 게이츠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외우는 주문입니다 행운의 주문입니다 아브라 따라하세요 아브라카타브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아브라카타브라 딱 외치고 예. 아브라카타브라 딱 외치고 그 다음에 선이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 거사님들 이제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그래서 우리 보갈사는 특히 우리 거사님들이 불신이 강하죠 김원성 부장님 강신원 지점장님 우리 이신원 거사님 나 한 번 딱 보면 이름 다 외워버려요 그것도 김진수 의원님도 오셨고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살아있느라 희망이 있다 살아있느라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하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나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금요일은 토실토실해 웃고 토실토실해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그래서 이 짧은 세상 항상 웃으면서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저 강신호 지점장님 젊은 나이에 승진했어요 상이 얼굴도 미남니까 항상 젊은 상입니다 짤상이 되면 항상 웃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뜨고 웃어야 되고 우리 김진수 형님이 항상 웃는 상 아닙니까? 그래 아시고 네, 여기서 할 말도 없고 예. 자 예. 우리 저 이은성 국회의원님 이렇게 오셨는데 또 박수로 받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심이 잘 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눈빛 다 법당스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까 절에 있다가 가신 분들은 그냥 닭닭등 모체 이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닭닭등 모체 사랑 상치
기도를 해도 기가 강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깍깍도 못 무서운데 아셨죠? 네, 선생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했다가 모든 분들 잘 되도록 제가 정성껏 법담 스님의 의무는 여러분들 잘 되게 합니다. 스님의 맞죠? 네, 선생님. 그만큼 어떠세요? 우리 수고하신 전혀 중요한 분들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법담 스님의 행복 만들기 세 번째 이야기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신 일 잘 되시고 제가 지금 이 순서가 아닌데 우리 연성 국회의원님이 또 다른 데 좋은 일 하시고 이제 오신다고 이렇게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수 풀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진구 이현성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축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저보고 뭐 5분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정치인이지만 스님 저렇게 말 이렇게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경북 성주에 우리 그 저 종친의 전국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오늘 이 스님 우리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제가 다른 일은 못 가다가 여기는 꼭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왔지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스님 정말 저는 이렇게 멋진 스님 처음 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우리 불경도, 독경도 잘해주시고, 또 우리 법문도 또 잘해주시고, 우리 그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책도 이렇게 쓰시는데, 책도 한 권이 아니고 세 권씩이나 이랬으면, 우리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박수! 오늘 그 책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선생님의 행복한 만들기.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맞지?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평소에 우리 그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각사에서 우리 스님 그 법문을 많이 들으시면은 마음이 그냥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잘 다스려지는지 행복해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책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네. 또 우리 스님 정말 처음에 만든 처음에 지으신 그 책이 술술 풀릴 겁니다, 이거. 네. 정말 이 책까지 만들어내시는데 정말 그 대단하시고 저는 한 번씩 스님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또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께서 그 보통 호응도가 다른 절하고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 스님 법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그 우리 신도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요일인데 사실 그 징금다리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그 연휴입니다. 황금 연휴지. 네. 놀러 안 가시고 이거 말 왔어요. 그렇죠. 물론 뭐 바깥에 가서 힐링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게 오셔가지고 스님 우리 그 출판 기념에 참석하고 하는 그게 또 우리 마음을 또 힐링하는 그런 게 더 좋은 또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좀 또 김진수 또 우리 의장님께서 또 같이 자리를 해주셨네요. 다른 분들 아마 출장 가셔가지고 우리 선천지원들 시험 보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그 스님께도 다시 한번 그 축하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스님. 아버지 의장님 고맙고 특별히 지영님과 함께 법담 스님의 출판 기념 부패를 위해 한달음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현성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김진수 회장님 인사 말씀드려야 아프신데. 예, 반갑습니다. 아니었죠. 고맙게도 뵙고 오늘 또 우리 저는 또 이현성 우리 부산이 늘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범천 가야지역의 김진수 의원입니다. 항상 보각사는 우리가 또 친구집에 왔는 것처럼 따뜻하고 우리 보각사 스님이
또 아마 법단 스님이 딴 스님들하고 좀 다르시죠, 그죠? 말씀 잘하시고, 인물 좋으시고. 본주님도 안타는 마을에 이런 좋은 또, 예, 우리가 또 사람이랑 이제 나무는 큰 나무인데, 나무가 못 큽니다. 근데 사람은 큰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또 나거든요. 이렇게 법단 스님께서 안창 마을에서 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도 마음도 편하시키고 오늘도 바쁘신데 힐링하신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스님이 오늘 책을 세 번째 내시거든요. 아마 앞으로 몇 분까지는 더 내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출판 기념에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또 힐링을 하시도록 그래 하시면서 우리 또 연숙 국회님하고 스님하고는 또 평소에 만남도 계기 없이 또 지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또 저부터 4.13 총선 때 우리 또 법장님께서 우리 이현승 의원님이 우리 부산진 어느 지구에 재선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네, 한 번만 말았거든요. 그걸 우리 법장 선님이 기덕을 너무 하셔가지고 오늘 재선을 만들어주셨어요. 신경을 나이는 제가 많습니다. 많지만은 제가 모시고 있지만 진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시고 우리 국민을 직접 챙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뭐 국회의원 299명, 300명 중에 뭐 싸우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우리 연생님도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걸 또 누가 그런 코치를 많이 해주시느냐. 우리 법당 선임께서 많은 또 조언을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예. 우리 도박사 법당 선임을 잘 모시고 저도 잘 모시면서 우리 도박사 우리 주지 선임과 우리 신도님들 앞으로 잘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진수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2시에 출판기념 대법회를 하기로 했는데 1시 20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간 마이크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부처님 전에는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모든 오신 분들 제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잘 되도록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답이 나온 거예요.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요.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고 술술 풀리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저 팀장님들 중에 대표로 우리 권희영 팀장님 오늘 약사 불공까지 했는데 권희영 팀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시간 없습니다. 간단하게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박사 37년째 보박사 37년째 다니시는 권희영 팀장입니다. 오늘 그 보건사의 연산대라는 커피를 잘 마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도반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출판기념회사에 우리 북단선님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 의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오늘 그 북단선님께 다 같이 행복의 말씀을 올리고자 예, 감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예, 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항상 보세요. 자, 끝으로 그러면 석담 스님이 고행 우리 1절 같이 무반주로 부르고 여러분 책에 보면 제가 사인을 안 해드렸어요. 그 사인은 절에서 해드리면 되니까 절에서 제가 오면 책 드림이 있어요. 내가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금 해버리면 또 너무 복잡해서 돋대기 시작됩니다. 또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 할 거니까 고행 1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방송에 이제 108조량 부과세에서 두 번째로 밀고 고행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둘, 셋. 사랑도 없고 민도 없고 얽히었던 정도 없고 마음 갈망에 무상을 담아 고행길을 떠나 소중했던 님, 나의 고운님, 열한다 속삭이면 맑은 얼굴에 웃음을 한방 쥐어주던 나의 고운님, 이제 그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